안녕하세요, 산사람입니다.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그러고 멋진 일생일란들 많이 소장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우리 꿈의 난초 아주 옛날에 갖고 싶었던데 금액이 너무 하대가지고 너무 고가여가지고 가질 수 없었던 난초가 이제 제품으로도 왔습니다. 두 아이의 수채 색소라가 피는 원홍소리입니다. 시커먼 진청에 입엽성의 난초면서 또 꽃도 굉장히 이쁩니다. 색소도 억수로 잘 들어가 있고 수채화에다가 거기에다가 화형 좋은 두화니까 뭐전 세계에서 최고라 안 하겠습니까? 보름달처럼 이런 난초들은 앞으로는 산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. 예전에는 이게 8천만 원, 9천만 원 초계 그랬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저렴해지가지고 이런 명화가 또 올해 저한테도 왔습니다. 이런 엽을 보시면 엽도 이렇게 시커먼 진청입니다. 진청이면서 약간 두화피는 그런 나무를 딱 가지는데 자,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시커먼 진청잎에서 좋은 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색깔들이. 이 길이는 10.7 정도 되고 넓이는 0.7입니다. 자, 우리가 인터넷이나 난초 거래 하실 적에 실물하고 그다음에 인터넷하고는 차이가 납니다. 딱 받았을 적에. 근데 잎이 0.7일 이상이 되면은 딱 받아도 이쁩니다. 0.65, 뭐, 0.6, 0.5, 이래 돼버리면은 받으면 억수로 약합니다. 근데 0.7 이상 되면은 딱 받아도 난초들이 이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드만 사이즈에 아주 지금 새 촉인데 올해 탄력 받으면 멋지게 또 촉을 받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꿈의 난초가 또 하나 잘 들어왔습니다, 저한테. 보통 한세 촉에 한 250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. 이런 명화들은 다시는 산에서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. 그리고 뭐 수채 색설 부문에서는 동양 4개국의 최고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확실히 우리 한국 난초가 대길입니다. 대길이. 좋습니다. 자, 이 철사는 수영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 해놓은 겁니다. 엽도 좋고 아주 멋진 명화입니다. 자,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올해 아주 멋진 일생일란들 자기 품으로 소장하시길 바랍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